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가 흔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가장 잘된 인사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2 윤석열이다. 그래서 소신껏 감사원을 이끌었다는 그런 그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걸 자기 뜻대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본인이 아주 깔끔하게 그 감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검찰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마치 진짜 판사가 판결을 하듯이 그 밑에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위반 가능성까지도 명확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보고서, 이걸 수사하는 데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돌아서 그런 사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감사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탈원전 정책감사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원전이라는 게 11일부터, 오늘이 15일이니까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주초부터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 국민의힘의 정갑윤 의원 등이 그 공익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대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밀어붙였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거의 본질에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는 가는 겁니다. 이른바 이웃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에서 불이 나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이쪽에 불똥이 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지는 뭐냐면 또 윤석열 100%, 윤석열 아바타, 여기까지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 본인의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꾸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상위 계획을 바꾸지 않고 하위 계획을 추진했다, 하위를 완전히 다른 거로 추진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위법하다. 이 위법한지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탈원전 정책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에너지 기본 계획 자체를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탈원전 방향으로 유도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를 따랐느냐?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에너지 기본 계획까지 만약 바꿨다 그러면 그거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에너지 기본 계획은 그대로인데 이 밑에 정책만 바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은 그대로인데 대통령령만 바꿔서 무슨 일을 했다.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여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예리하게, 왜 흔히 우리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외과적인 수술로 이쪽만 딱 들여다보면 괜찮지만 수술을 한다고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장기를 건드리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아 혹시 이거 그거 노리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엄청난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 감사처럼 이걸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이게 뭐에 위반된다 하는 것까지도 또 명시적으로 거기에 그 근거 자료를 남겨놓으면 이게 다음번에 뭐 그게 뭐 문재인 정부 그 끝나기 전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의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그 탈원전을 위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하다. 만약에 이런 결론이 도달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쟁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럴 가능성, 그럴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감사를 지금 최재형 감사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이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격입니다. 여권에서 일제히 지금 최재형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뭐 발표가 됐는데 자 후임 감사위원을 임명 제청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후임 감사원을 임명 감사위원을 임명 제청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후임 감사위원이 작년 4월 달에 이준호 감사위원이 퇴임을 합니다. 그 후임인데 작년 4월 달 거를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청와대가 여기에 낙하산 감사위원을 하나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임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법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장이 제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이 되고 나서도 무려 감사위원을 4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기존 관행대로. 그럼 기존 관행이라는 건 뭐냐면 대개 청와대에서 낙하산 감사위원을 이제 내려보내려고 하면 감사원장한테 우리 감사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장이 그 사람을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그동안에 4명의 감사위원을 다 그런 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여권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 언론 용어로 얘기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위원에 내려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갈등을 빚지 않았는데 이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분고분하게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4월에 이준호 감사위원의 후임에는 고분고분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전직이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를 한 겁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조국 전 장관 밑에서 차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바로 대검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조국 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추미애 사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추미애 사단의 원조격인 조국 사단의 선두주자급이 바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을 감싸주니까 이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 자리를 계속 주려고 하는데 그걸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를 했던 겁니다. 거부하면서 계속 그러면 차라리 공석으로 두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무려 9개월 동안 공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누구를 임명하려고 한 것이냐? 그거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서 취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했던 감사위원은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임 감사위원을 이제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청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연 청와대와 감사원 간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임명 제청한 사람은 조은석 변호사입니다. 조은석 변호사. 이 사람은 누구냐? 2013년 세월호 참사가 나죠.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원리 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다. 이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검찰 내부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해 검찰 조직 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게 이제 감사원이 임명 제청 배경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왜 이 부분을 청와대의 낙하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냐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 조은석 변호사가 그 이후에 서울고검장이 됐다가 서울고검장이 되면 그 다음에 가는 자리는 검찰총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대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랍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는데 이 사람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됐을 때 사법연수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의 원장과 부원장으로 만난 사이니까 그때 인연이 처음 맺어진 거다. 그래서 아마 그 인연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은석 변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는 반대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동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 이 조은석 변호사의 양력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입니다. 장성. 그런데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고 검찰에서 27년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특수통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호남 인맥. 이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싫어하는 요소를 또 갖췄습니다. 뭐냐? 검찰 출신 문재인 정부가 싫어하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처음 임명한 게 지금 신현수 수석이 처음입니다. 조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감사원 출신을 계속해서 임명해 왔습니다. 검찰 출신은 싫죠. 특수 공수처장 그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출신이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있죠. 반대했지 않습니까? 소병철 의원 지금. 거기 아주 유력하게 올랐는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마 배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검찰 출신인데 거기다 더군다나 또 제일 싫어하는 게 특수통 아닙니까? 특수통. 특수부 검사. 근데 특수부 검사의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코드인 호남 인맥.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간 헷갈렸을 텐데 임명하나 말아야 될까? 근데 왜 임명이 됐을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신현수 효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첫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아 이제 검찰 출신에 대한 거부감은 조금은 줄어든 것 아닌가.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접점이 찾아진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와 약간 타협책으로 청와대에서 약간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을 타협해서 조은석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사실은 청와대와 별로 이렇게 타협한 흔적이 없죠.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 적폐 수사를 할 때는 뭐 그런 좀 느낌이 나지만 지금은 별로 타협한 흔적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70%쯤은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제2 윤석열이라고 했지만 명확하게 100% 제2윤석열은 아니고 한 70%쯤 되는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어도 마이웨이 감사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역할을 감사원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우리의 기대만큼 국민의 기대만큼 100% 완수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역대 감사원장들에 이어서 감사원장들보다 훨씬 더 감사원장이 본업에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원 출입기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아 이회창 감사원장에 이어서 감사원의 위상을 높인 두 번째 정도의 감사원장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평가를 기자들부터 받고 있더군요. 이거는 대단한 호평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감사위원 후임 9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을 임명하게 된 임명 제청하게 된 그 배경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